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 색소폰의 정석 1권에 있는 A8레벨의 악보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악보 먼저 첫 번째 줄 볼게요. 첫 번째 줄 개명창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. 개명창 연습해 주시고 정확하게 박자에 맞춰서 연주를 해 주셔야 됩니다.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실력 향상이 될 수가 없어요.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연습입니다. 자, A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줄 연주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세 번째 마디 들어가기 전에 따라 이런 싱코페이션 짜란 바디다라 비다라다 이거를 살리지 못하면 여기는 꽝입니다. 도레 도레미 솔 쉬고 레미 파라 솔시라 솔시 솔파 미파 솔파 두 개 레 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싱코페이션 한번 다시 연주해 볼게요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미레미도 솔 쉬고 파미레라 솔파 미파솔 미파솔라파 미솔도 개명창 하고 깔끔하게 연주를 해주셔야 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틀리지 않게 이음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연주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가볼게요. 세 번째 줄. 자, 빠빠 쉬고 레파 레라 빠빠 쉬고 레라 이거 아니에요. 빠빠 쉬고 레라 솔솔 쉬고 미시시 솔솔 쉬고 미시시 으치 으치라 솔레미 파레 도 솔솔 어? 요거 박자 어디서 봤는데? 그쵸 어디서 봤어요? 앞에서 우리가 어느 어디서 봤냐면 A5에서 봤어요. A5에서 A5에서 봤는데 이 A5에서 박자를 정확하게 해놓으시면 나 이거 그때 연습했던 건데 하고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그때 내가 그냥 지나쳐버렸으면 이 부분 해결될 수가 없고요. 앞에 마찬가지로 이런 싱코페이션 으따리라디라리라도 쏠쏠 이 부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A8 되게 어렵다. 그거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. 앞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그 부분 정확하게 박자 지키셔서 세 번째 줄 연습을 좀 해 주시고요. 그 다음 네 번째 줄. 도레미, 솔미, 레미, 파라레, 미파, 솔라시, 솔, 파솔, 파미레, 쉬고. 연주해 볼게요. 이렇게 됩니다. 도레미 솔미 시고 레미 파라레 시고 미파솔라시 투 파솔파미레 시고 정확하게 손가락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. 가장 중요한 것 따라담 삐람 시고 요런 것도 중요합니다. 띠라밤 빠람 시고 그 한 박자라는 박자를 정확하게 쳐주셔야 됩니다. 자 마지막 줄 연주해 볼게요. 미솔솔미도레파파라파 미파솔미솔라솔미레미도 이렇게 됩니다. 연주해 볼게요.
그쵸? 뭐 막 움직일 때 막 내가 막 이렇게 안 해요. 그냥 쭉 나갑니다. 손가락만 눌러줍니다. 미솔솔미도 이거 아니에요? 미솔솔미도 레파파라파 미파솔미솔라솔미레미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제가 중간중간중간 또 말씀드렸던 부분들 싹 고치셔서 A레벨 완벽하게 틀리지 않고 개명창 자신있게 되어야 통과가 됩니다.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가 정확한 박자에 돼야지 A8이 넘어갑니다. 그렇게 될 때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 레벨에서 또 좋은 또 실력을 갖고 A9으로 오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A8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